주민들의 다양한 끼를 찾아내고 이웃 사이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CMB 대전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행복동 1번지. 어느덧 14회차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월평타운 아파트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유쾌하고 행복한 촬영 현장에 현상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MB의 대표 프로그램인 행복동 1번지가 14회차 촬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평타운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민들에게 선사할지 제가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뭇 진지한 모습의 주민 아나운서가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첫 방송 출연에 떨리기도 하지만 또박또박 읽어가는 목소리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민 뉴스는 행복동 1번지의 숨은 재미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벗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보람을 느끼고 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마음 나누면서 행복한 그런 아파트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글쎄요. 그때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다 글쎄 두 번째라 좀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하고 이웃 사이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CMB 간판 프로그램 행복동 1번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실내에서 진행되는 촬영. 남녀노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비록 간단한 게임이지만 여러 주민들이 모여 함께하다 보니 즐거움도 두 배가 됩니다. 우승자는 유희분 선생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내가 꼼수했잖아.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안 돼갖고. 우리 월평타운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찬없는 밥 한 숟갈 자식하면서로 모든 애를 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되는 일에 성공도 하시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동 1번지 14회의 주인공은 대전 월평타운 아파트. 이 아파트는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인접한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 있어가지고 공기가 매우 좋고 일부 산소탱크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관리소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CMB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행복동 1번지. CMB 행복동 1번지 대전 월평타운 아파트 편은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행복동 1번지 최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CMB 뉴스 현상필입니다.